권양진 대구시장이 화이자 백신 구매 주선 논란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백신 사기 사건으로까지 비화된 것도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전국 최저 수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담화문 발표에서 권양진 대구시장이 백신 도입 관련 내용을 언급합니다. 외국에 백신 이 공급 유통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는 진전을 시켰지만 그다음 다음날 방역 업무를 총괄하는 회의에서도 권 시장은 3천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 구매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독일에 있는 유통 회사입니다. 회사와 주고받았던 레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복지부로 제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대구시가 구매를 주선한 백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국제 사기 가능성이 제기됐고 시민사회단체까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권 시장은 논란이 불거진 지 8일 만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논란의 모든 잘못과 책임은 전적으로 대구시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복지부와 협의를 했다는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의 전환을 듣고 사실관계나 추가 협의도 없이 구매 의향서까지 보내 국제사기 논란으로 비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사인을 해서 보내도록 한 겁니다. 그 또한 제가 보건대는 신중치 못한 저의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일로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고 지역 의료계의 사기 저하와 정부의 백신 구매에 혼선을 줬다며 시민과 의료계,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대구시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의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없다면서도 백신 구매 전반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반쪽짜리 사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 논란에 대한 권 시장의 공개 사과에도 불구하고 방역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난과 함께 시민들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